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인입선. 고압 인입선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압 인입선에 대한 시설에 중 틀린 것은? 사실은 고압 인입선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 레벨, 한 중간 정도, 우리 별뭐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라고 출제 위원이 1번부터 그 얘기를 해놨죠. 왜 1번부터 해놨냐면요. 예. 15m 떨어진, 뭐 15m인지 20m인지 5m인지 우선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른 수용가의 고압, 연접, 인입선을 시설하였다. 제가 연접 인입선 용어의 정의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거였냐요? 저압 연접 인입선은 있지만 고압 연접 인입선은 없다. 결국은 무슨 조항이 나와 있긴 한데, 예, 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항으로 따지면 우리 판단 기준 102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예, 여러분들 한번 조항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예,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기사 문제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 별표가 별로 없죠? 예, 3개, 우리 중급 정도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1번. 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접지공사 적용 시 상도체의 단면적이 16스퀘어인 경우 보호도체의 적합한 단면적은? 여러분들 보호도체를 어떤 걸 보호도체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가 나오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보통 우리 중상선 접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나서 RST, 그 다음에 예. 중상선 접지라죠. 변압기 2차 측을 얘기를 한 겁니다. 2차 측. 뭐 여러분들 흔히 하는 얘기로 RST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오는 선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중성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접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호도체는요? 예, 보호도체는 여기서 하나를 따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를 우리가 PE, 보호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를 우리가 어떤 거라고 하느냐면 IC에서 예, TN, S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지금 뭐 거의 현재 모든 건축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전기 설비 시설물들은 다 지금 이렇게 해서 3상 4선식 선로에 보호도체까지 해서 3상 5선식 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계통입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얘를 예, 얼마의 굵기로 교선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요? 상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상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나요? 예, 우리 판단 기준 19조. 접지공사 세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보호도체는 정확하게는 보호도체고 접지선은 아닙니다. 보호도체고요. 결국은 상도체의 굵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보호도체 굵기를 산정을 하는데 이건 딱 구분이 돼 있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예, 35 스퀘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잠깐 지울까요?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단면적 S가 16 스퀘어. 그리고 단면적 S가 16 이하일 때. 그리고 35 스퀘어를 넘을 때. 요거 다 구분이 돼 있죠? 16 스퀘어를 넘을 때는 어떤 거예요?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상도체 그대로 적용해달라 이거였고요. 16과 35는 16 스퀘어. 그리고 35 스퀘어를 넘을 경우에는 상도체의 2분의 1. 요거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거. 그리고 이거는요, 꼭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전기를 전공을 하고 전기에서 종사하시는 엔지니어링이라면, 엔지니어라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설계와 배관 배선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였나요? 16스퀘어. 16스퀘어죠? 사실은 여기에 속하죠. 결국은 뭐 35스퀘어 밑에는 16스퀘어.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지금
야, 여기네요. 예, 16스퀘어 이하이기 때문에 상도체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답은 16스퀘어고요. 요 사이에 오는 거는요, 사실은 딱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되는 35스퀘어밖에 없어요. 예, 우리 공칭 단면적, 케이블의 공칭 단면적. 그래서 사실은 공칭 단면적 35스퀘어부터 넘어가는 거는 요거 딱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공칭 단면 딱 16스퀘어밖에 없으니까요.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접지공사 3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19조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번.